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O학원 중등 고급 문법 담당 강사 이수연입니다. 이번 이제 방학 특강을 벌써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게 가장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강남권 이제 내신 경향을 보게 되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서술형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원래 이제 그 기준대로, 원래 평균치대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내신에 투입이 될 건데, 그걸 대비해서 저는 이 중등 고급 문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강 대상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수업과 교재 안내해 드리고 과제랑 평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 고급 문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문법 개념은 중3 난이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서술형을 완벽하게 대비하게 될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예문을 암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리뷰 테스트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재 자체에 서술형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일단 기출문제 유형으로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하면서 완성도를 올려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중등 문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이번엔 수업 시간에 월금 화목반이 있고요. 오전은 10시부터 1시, 오후반은 2시부터 5시, 이렇게 3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냐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중등 문법을 완성시키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를 보면 틀리는 학생들, 이 친구들의 특징은 개념은 분명히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오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계속해서 실수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특히 이번에 이제 정기평가를 보면서도 정말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서술형에서도 모르는 개념은 사실 없었는데 뭐 시제를 실수한다든지 수일치를 틀린다든지 조건에 맞게 쓰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등 고급 문법 이 특강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수업 시간 내에 개념 설명하고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풀이까지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자마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리뷰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운 수업 내용을 잘 공부하고 왔는지 복습하고 왔는지 말 그대로 이제 복습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서 리뷰 테스트를 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뷰 테스트 풀이를 진행하면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의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진도 나가면서 아이들이 개념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암기도 수업 시간에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쯤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애프터 테스트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 테스트와 애프터 테스트, 그리고 숙제 결과도 항상 매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실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교재는 중앙영문법 3800제 중간 기말고사 대비편입니다. 이제 3800제는 빨간 색깔 버전으로 아이들이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파란 색깔 버전은 중간 기말고사 대비편, 말 그대로 기출문제 유형으로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시험 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고요. 수업 진도는 저희가 12회 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부터 일치와 합법까지 꼭 알아야 하는 챕터들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뒤에서 교재 구성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재가 다른 교재들과는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교재들은 문법 개념이 A부터 Z까지 다 나와 있다고 하면 이 교재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핵심 문법들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말 보기 쉽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지, 그러니까 A는 B의 형태로 써야 한다만 써 있는 게 아니라 A는 C의 형식과 같이 쓰면 틀린다라는 버전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교재의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서술형이 기출문제 형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학교 시험에 정말 나오는 문제 형식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노트를 정리하고, 문제풀이 진행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과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제 영어 특강만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학, 과학, 다른 특강들도 다 들을 텐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과제는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노트는 그날 배운 이론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체크를 하는데 이 오답 체크는 틀린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어서 다시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 옆에다가 이 문제가 물어보는 문법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고 암기를 꼭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제를 답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의도한 문법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뷰 테스트 오답 노트. 리뷰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들은 노트에다가 문제 쓰고 답 쓰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법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틀린 문제는 고치고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한 문법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말씀드릴게요. 올 때마다 아이들이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어 시험과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단어 시험은 재원생과 비재원생을 좀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재원생은 정규반에서 보고 있는 단어 시험을 복습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규반과 이제 대부분이 특강을 병행하는 친구들 대부분이라서 부담을 좀 줄이고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비재원생들은 수능 빈출 단어를 40개 정도 매번 올 때마다 암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뷰 테스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리뷰 테스트는 KNS만의 내신 연계 학습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문제 유형이 다 학교 기출 문제 유형으로 저희가 100% 서술형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술형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얘는 이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10문제 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점수가 이제 16점 이상이면 패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15점 이하는 페일하는 경우에 남아서 재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문제만 풀고 가는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과 1대1로 피드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그걸 숙지한 후에 재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매번 올 때마다 진행이 될 거고요. 리뷰 테스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그 근거를 쓰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5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틀린 걸 고치는 것까지는 감으로 정말 잘 풀지만, 이 근거를 쓰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암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복습을 했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근거 쓰는 문제를 내고 있고요. 올해의 진선여중 기출문제에서도, 내신 문제에서도 근거를 쓰는 문제가 배점이 굉장히 높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데 틀린 개수에 제한이 없고 부분 점수도 없는 문제를 매번
마지막 10번 문제로 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풀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하게 복습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고급 문법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이제 벌어지느냐? 네, 내일은 내가 바로 문법의 신. 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문법, 이제 중등 문법을 완성을 해서 더 이상은 또 쉬운 문법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크게 목표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문법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실수를 줄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문법을 완성해서 이제 내년에 정말 실전에 투입이 되었을 때, 중간 기말고사에 투입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